Yahweh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ishanu bemitzvotav betzibanu lishmo kol shofar. 나팔 소리에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나팔을 붑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먼저 바이크라 레위기를 마칩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34번째 주에 공부하는 이 베쿠코타이 내 규례는 바이크라 레위기 26장 3절부터 27장 34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레위기를 다 공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게 되는 중요한 주제를 보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무한적인 축복과 제한적인 저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베쿠코타이 레위기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열 여인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참으로 성경적인 이스라엘인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베쿠코타이가 들어있는 3절부터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토라.
만왕의 왕 우리의 말키체덱 예수와 하마시악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오늘 레위기 공부 베코타이를 통해서 레위기를 마치는데 이 말씀을 쫓아서 일생 동안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귀한 명령을 순종하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말키체덱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벌써 우리가 오늘 이 베코코타이를 통해서 34번째 이 토라 파라샤는 이제 레위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바이크라, 잡, 쉐미니, 타스리아, 메소라, 아카레이못, 케도심, 에몰. 이 아카레이못과 케도심과 에몰은 제가 지난 3주 반 동안 한국 토라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성회 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베할 신의 산에서 그리고 오늘 베쿠코타이 내 교례를 통하여 토라를 레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오순절 까지의 오멜 개수 날짜를 보면은 35일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4번째 토라 파라샤 베쿠코타의 나의 규례는 바이크라 레위기 26장 3절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여덟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임, 만약에, 베코코타이, 내 규례를, 그 다음에 텔라쿠, 너희가 따른다면, 베엣, 그리고 미츠포타이, 내 계명을 키슈메루, 지키고, 바아시템,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은, 준행하면, 오탐, 그것들을. 그래서 임 베크코타이 텔레쿠 베에츠 미츠포타이 티슈메루 바아시테모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규례란 말 베크코타이에 나오는 규례의 어원은 쿠카입니다. 이 법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쿠카의 어원은 카칵 크크크크크크에서 나오는데 어디에다가 새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을 그림을 그리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 단어는 첫째로 그래픽 디자인 각 글자마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고 니크콧 이 모음이 있는데 그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규례의 수치 쿠칵 이것은 113으로 나옵니다. 이 113은 히브리 단어의 마카세 우리의 피난처 이와 같은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규례는 우리가 환난 시에 우리들의 안전한 마카세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베코코타이를 통해서 바이크라를 마칩니다. 레위기를 마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적에 정말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와께서 계시던 그 시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시절은 마지막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회문서가 발견이 됐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굶난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와 하마시악
말키제덱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의 그 메인라인에서 다 뛰쳐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키제덱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모레자딕 의의 선생 오시약 예수와 하마시약을 간절히 기다렸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라 파라샤 베크코타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도라에 나오고 있는 언약서와 율법서를 분별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분별이 없이 이것을 보기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은 축복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생겨난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혼합되어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서에서 나오는 무한정한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예수와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적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마지막 세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와께서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갈 적에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한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지만 더러는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적에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뜻, 온전한 뜻 이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씨가, 말씀의 씨가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온 세대입니다. 흙에서 온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백배를 결실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예수와께서 계시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메인라인 종교 시스템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난 공동체에 살았던 사람들은 백배의 결실을 맺었던 사람이며 예수와는 그들의 모레짜딕 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백배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은 그들은 30배의 결실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백배는 도달치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 헤롯, 이 정치적인,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공동체였지만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원하십니다. 그곳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입니다. 이는 축복과 저주가 혼합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순수한 언약의 말씀 속에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생각할 때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할 브릿 하다샤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율법 책이라는 아주 뚜렷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구절에 율법 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컨텍스트, 문맥은 율법이요. 그 다음에 언약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책과 황금송아지 숭배의 산물로 더하여진 율법책을 서로 juxtaposition, 이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은 또 토라를 공부한다는 사람도 포함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어떻게 보냐면 기록된 토라와 오랄 토라 구전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뒤집어 보면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축복 아래에 있는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백구코타이는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다루고 있기에 결국 그것은 언약서와 율법서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해해야만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서와 율법의 율법서의 분별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 축복과 저주가 섞여져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따른다고 우리가 미츠봇을 행한다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되죠. 그래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따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율법책에 관한 해석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율법서와 언약서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왜? 율법서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라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약속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언약서 아래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예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신 목적은 오리지널 말키체덱 언약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여기에서 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문맥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언약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진주 같은 이 토라의 말씀의 해석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키체덱이신 예수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키체덱 언약인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의 말키체덱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약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혼동의 메시지를 가다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유업으로 진 약속의 땅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이 약속을 아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지킨다고 율법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이거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책에는 모든 curses, 저주들 복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저주들 복수입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저주들이란 복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를 제하고는 전부 축복입니다. 토라는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특별히 신명기 28장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베크코타이에 나오는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토라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14절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저주 54절 이렇게 율법책에는 축복과 저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26장에도 13절의 축복의 약속에 이어서 32절의 저주에 대한 경고와 함께 축복과 저주의 원칙이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니까 훨씬 이 축복이 저주보다 적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은 14절, 저주는 54절, 레위기 26장에 축복은 13절, 그 다음에 저주는 32절. 이게 언바란스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순수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그 축복은 한계가 무한적입니다. 무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저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의 범법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저주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저주가 끝납니다. 왜? 예수께서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언약 속에는 축복은 무한정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예수아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기 때문에 저주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것을 올람하바 올람하제, 현재 세상 미래 세상을 이 라비닉 주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와의 오심을 6천년 이후로 미뤄놓으면 얼마나 엄청난 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들을 토라를 적용해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브릿 하다샤, 이 새 언약의 계시를 통하여 이 토라의 내용들이 얼마나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부인하는 자들, 더 워스트한 것은, 더 아주 최악의 경우는 예수아를 부인하는 자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올람 하세 올람 하바의 이 man-made doctrine, 사람이 만든 이 교훈을 통하여 이 종말론을 보면은 그것이 맞을 수가 없지. 아직도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저주를 한계적으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아를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또 그의 흘리신 피를 높여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는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good news, gospel,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여전히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 하면은 그건 good news가 아니에요. 앞으로 good news가 오지. 그럼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와께서는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this is gospel. 이것이 good news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신 뒤에 우리는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의 저주를 예수와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이것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생활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 축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또 우리는 테슈바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백배의 말키제덱 제사장의 축복의 삶을 누려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새 언약에 다시 들어가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새 언약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 백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일은 히브리뿌리 토라를 회복한다고 말키제덱이 아닌 라비닉 유다주의에 빠져서 제3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계시던 때에 쿰란 커뮤니티는 부패된 성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들이 백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중심하여 모든 메인라인 종교 시스템은
예수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 굶난 커뮤니티로 몇 사람들은 정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전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키제덱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가 좀 엑스트라 워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굶난 커뮤니티 지역에서 발견된 이 사해 문서 Dead Sea Scroll 1QSA에서 1Q28A를 보면은요, 말세에 이스라엘을 위한 헌장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한 헌장,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Charter for Israel in the Last Day 이 제하의 1QSA 1Q28A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의 도의 길을 버린 제사장 짜독자손의 법인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을 그들은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동문서에 보면은 이런 악한 날에 그의 언약을 지킨 자들이며 약속의 땅을 위하여 속죄한 자들이다. 우리들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메인라인에 속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저도 사실 이번에 한국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메인라인을 가기를 원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정말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신실하게 언약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정말 그 마음판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와께서 계시던 당시에 모든 메인라인 이 종교 시스템은 예수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거절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굶난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말키제덱의 언약을 쫓아 살았던 제사장과 같이 토라의 언약서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언약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의 보호가 되며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메인라인에 들어가면 먼저 교단에 속해야 돼요. 교단은 토라를 대적합니다. 한국의 메인라인 모든 교단들이 토라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닉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토라를 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시대적인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Denomination, 교단은 토라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단을 세우지 말고 교단에 들어가지도 말고 말키제덱 제사장 제도로 속해 있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사해 문서 가운데 말키제덱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100년에 기록된 겁니다. MS 11Q13, Manuscript 11Q9913. 특별히 거기에는 이 말키제덱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샤밧 안식의 메시지가 있고 말키제덱은 야훼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키제덱은 요벨 희년에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난 커뮤니티는 요벨 희년에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말키제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또 이 해방,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칼렌더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은 희년에, 요벨에 이루어집니다. 또 그때 모든 재정적인 빚과 종이 해방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키제덱 문서 가운데 제 관심을 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온이라는 내용입니다. 지온, 시온이라고. 그런데 지온은 모든 의의 자손들의 콩그리게이션이며 이 콩그리게이션 총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의의 자손들, 짜득입니다. 짜득. 말키제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엘로힘 말키제덱은 의의 자손들을 사탄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엘로힘 말키제덱은 의의 자손들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저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11Q13 사회문서에서 야훼를 말키제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2절.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2절에 말키제덱의 은혜해와, 원래 그 성경에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 야훼 대신에 말키제덱의 은혜해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키제덱은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동일하게 봅니다. 특별히 예수와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키제덱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말키제덱, 이것은 주의 은혜해. 그런데 사회문서에는 말키제덱의 은혜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내용은 그 이 말키제덱이 다니엘서 9장 26절의 예언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받으실 것도 그들이 미리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952년 동굴 3에서 발견된 사회문서는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의하여, 정부에 의하여 은폐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존 알레그로는 1955년부터 56년 사이에 23 조각으로 나누어진 이 코퍼 스크롤, 이 구리 문서를 분석한 결과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매트릭스, 크리스찬의 모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리 문서를 통하여 쿰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기독교의 아예 발상지, 모체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을 은폐합니다. 특별히 동굴 7에서 발견된 문서가 집중적으로 은폐되고 있는데 1972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정부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는 일체 집중적으로 막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 쿰란 케이브 7, 쿰란 케이브 7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 없으냐, 내용. 쿰란 케이브 8, 8 동굴에서 발견된 것은 출애굽기 13장,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그 전에 있는 쿰란 케이브 6, 동굴 6에서 발견된 것들은 더러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특별히 쿰란 케이브 7, 여기는 아주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 내용이 봉쇄된 것을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은폐된 이 굽난 동굴 7의 문서는요, 특별히 브릿 하다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폐된 세븐 큐 문서들의 내용 중에 일부 나온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특별히 세븐 큐 4,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나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나오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건데 이건 어떻게 발견이 되었습니까?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한국 선교행을 통해가지고요, 얼마나 참 이 토라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이 귀신의 이 유혹, 이 미혹, 이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말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율법에 너무너무 집착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언약의 약속. 이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비는 유다 죽임으로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무슨 또 교회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 육체의 할례식을 거행하고,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이 귀신의 영에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토라, 예수아를 알고 토라를 가르친다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육신의 할례에 시까지 합니까? 이건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는 겁니다. 이 굉장히 참 심각한 내용이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세븐 큐 A 중에서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특별히 토라 옵서번트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칭 토라를 지킨다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고가 되는 말씀들이 7Q8, 굽난 이 동굴 7에서 발견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15절도 거기에 포함됐는데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와께서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린 내용들이 사회문서 7Q15 7 동굴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와께서 사역하시던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그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마지막 상황하고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예수아를 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키제덱이 되시는 예수아를 따르는 자들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하여 말키제덱이신 예수아로부터 우리가 백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도 오직 합법적으로 땅의 소유권이 주어진 자들에만 속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스라엘의 비전이 열려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성지를 방문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알리야 한다고 하지만은요,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과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토라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문이 열린 자들이 사탄의 귀신의 가르침과 영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께서도 정치적인 헤롯 정부의 이스라엘에 의하여 얼마나 해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성경 속에서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번 한국 선교 여행 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얘기하면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토라의 하나님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회문서는 메시아닉 리더십 모레 자딕 의회 선생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고 복음이 사회문서 가운데 나옵니다. 복음이.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이 굽난 커뮤니티에게 전하여진 문서 중에 하나가 편지 하나가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짜독 계통의 제사장이 깨어있는 말키제덱을 기다리는 짜독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굽난 커뮤니티에 보낸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다른 또 증거들을 제가 오픈해 놓았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짜독 계통의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사회문서 사람들과 같이 교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메인라인의 예루살렘의 제사장 제도 시스템과 그 헤롯 정부의 부패된 내용들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쇠하여지고 영광이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질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기록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메인스트림 종교적인 상태와 그 상황을 굽난 커뮤니티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인 것을 또 우리가 이 사회문서를 통해요. 점점점 더 거기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 중에 초점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는 굽난에 있던 짜독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가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상황을 돌아보고 굽난에 있던 히브리 커뮤니티에 보고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 컴난 커뮤니티는 말키제덱의 가르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었던 반면에 예루살렘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속한 자들은 100배를 거두지 못하고 30배의 결실을 맺는 커뮤니티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말키제덱 제사장 제도는 우리들에게 첫째로 언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들어가서 축복의 기회를 누리도록 언약의 책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반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는 축복과 저주가 혼합되어 섞여진 종교적인 조직의 율법의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책에는 축복이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책에는 축복과 저주가 믹스가 돼가지고 혼합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난 커뮤니티가 들었던 것 같은 말키제덱 메시지를 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때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26장에서는 특별히 축복과 저주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 저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더 강한지 모릅니다.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저주의 그룹들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저주의 심도가 아주 더 커집니다.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봅니다. 레위기 26장 16절 이하는 제일 첫 번째 재앙, 질병, 패배가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26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실컷 씨를 뿌렸는데 누가 먹느냐 적이 그것을 먹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첫 번째 그룹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재앙은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철과 같이 땅이 놋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산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의 저주는 들짐승 또 대적의 손에 넘어가는 이와 같은 저주가 점점점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들짐승을 보내시다.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또 25절에 보니까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적들의 소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26절에 기근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떡을 구워가지고 저울에 달아가 주고 주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6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양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31절에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에 저주는 포로 생활입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배하리라. 그러나 다섯 번째는 귀환이 약속됐습니다. 그 귀환은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는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 귀한 회복은 언제나 테슈바의 열매입니다.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여기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복은요.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열 여인의 비밀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26절에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기근을 말하죠. 음식이 없어가지고 막 줄일 때입니다. 열 사람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라. 여기서 열 여인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들이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었기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토라에 기록된 언약에 다시 들어가도록 절대로 그들이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토라를 멀리했기 때문에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메시아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라비닉 유다주의 현상 유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말키제덱 언약에 다시 들어가도록 지시를 받지 못하고 율법의 체계만 머물러 이게 현상 유지입니다. 토라를 언약과 율법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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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는 먹고 먹어도 해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언약의 체계만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예수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체계에 묶여서 축복과 저주가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혼동을 가져옵니다. 라비닉 유대주의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과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섞어서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먹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토라의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가 섞여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구전이 오랄로우가 섞여집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적 산물, 이거의 원산지는 에세이텐, 사탄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옳게 성별케 하시고 분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활을 성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의 그룹으로 분별하십니다. 우리 말키제덱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레위기 26장 저주 가운데 혼합적인 메시지로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27절 이하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나 더 징벌하니 얼마나 더 상황이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토라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토라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징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 390일입니다.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이런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21년 BC에 앗수르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특별히 390일이라고 해요. 390일. 390일. 이 여기에 보니까 날수 390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게 390일을 7배나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90일에 7배나 하면 2730년 후인 그때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쿰란의 사해 문서의 내용들이 계시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말키제덱의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키제덱의 언약 안에서 율법의 책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저주를 섞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주시는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서 제공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감당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라비닉 유다주의 종교적 시스템 밑에서 종살이하는 토라의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무섭습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의 자유를 찾아서 언약의 메시지로 분별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적 교리나 교단 그리고 도구만은 메시아닉 킹덤을 세우기 위한 종교적인 킹덤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실패하는 이유는 교단을 중심으로 인간의 시스템을 세우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목적하에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킹덤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이 토라를 방해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토라를 회복한다고 메시아닉 교단을 만들어서 토라의 회복을 깨하는 사람들은 그 교단을 해체해야 돼. 메시아닉 킹덤을 세워야지 인간의 종교적인 킹덤을 세우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사람들은 라비닉 유다주의와 메시아닉 종교적 교단의 계층주의를 절대로 절대로 선호하지 않고 경계합니다. 일단 인간이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하이라키를 만들면은 힘이 생기고 또 이런 파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합니다. 가르침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율법이 아닌 토라의 언약의 책을 바탕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바탕으로
토라를 우리가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토라를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교단을 세우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고 30배의 결실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 이 백후코타의 교훈을 바탕으로 율법보다는 언약의 떡을 제공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언약에 다시 들어가도록 메시지를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토라의 언약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메인 노예 생활의 저주보다는 언약의 생활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으로 우리가 즐겨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를 회복하여 언약의 관계로 돌아와서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신학은 율법에 얽매이는 노예 종이 아닙니다. 토라를 회복한다고 사람들을 노예 종으로 얽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그들이 언약을 어긴 심령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래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토라 안에서의 언약은 아무런 흠도 없고 잘못도 없었지만은 인간들의 심령이 잘못되었던 것을 히브리서 8장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마음의 할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할례 가지고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키제덱의 언약은 포로 생활의 노예의 저주를 끝내줍니다. 말키제덱의 언약은 절대로 레바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키제덱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회복됩니다. 또 예, 보니까 AD 70년경에 짜독 계통의 제사장이 굽난 커뮤니티에 가르치고 기록한 이 메시지를 이 히브리 메시지를 제가 조금 전에 첫 번 부분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그 당시 헤롯에 부패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종말을 목격하며 전해준 글입니다. 여러분 가쳐도 의의 짜디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스라엘과 결탁된 종교적인 라비닉 유다주의와 결탁된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프로 이스라엘, 프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성경 보내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부패된 이스라엘 정부와 부패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많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요, 말키제덱의 언약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성전을 박차고 떠나왔습니다. 레위 계통 시스템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시스템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감각이 없지만은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예수와 말키제덱의 언약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집 토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라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허다한 제사장은 누굴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많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말키제덱 반열에 속한 언약의 토라 예수와의 메시지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성전을 떠나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언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그것을 빠져나오고 말키제덱 언약의 시스템으로 돌아왔는데 왜 거꾸로 갑니까?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왜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앞뒤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올람하세, 올람하버의 차이가 되겠죠. 2000년의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그때 사람들 100배의 결실을 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30, 40년 묵다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라빈이 유다주의와 메시아니 레위 계통의 짐승의 제사 시스템을 붙들고 있는 한국의 일부 토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그대로 갔다간 여전히 제3성전을 세우고 그 제단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그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가르침.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슈를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레위기 말씀 백호타이를 마칩니다. 말키제덱 의의 자손과 하일라키 레위계통의 흑암의 자손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라를 회복하는 그룹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키제덱의 의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말키제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 시스템에 속한 의의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위계통, 인간이 만든 이 교리의 계통, 인간이 만든 교단의 계통, 이 하이라키, 이 레위계통의 흑암의 자손 간에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첫째 제사장 제도. 우리가 여전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로 속하여 있다고 속고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빨리 깨닫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빠져나온 사람과 같이
말키제덱 반열에 속한 제사장 시스템에 속한 사람은 빛의 자손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제단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제단과 적그리스도의 제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 템플 마운트에 서게 될 이 제단은요, 예수와의 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짐승의 제사 희생 시스템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경고해,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 이슈, 성전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제도고, 둘째는 알타, 제단이고, 세 번째는 성전이고. 그래서 제3성전은 인간이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되는 희생제사도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희생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짐승의 희생제사를 붙들고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슈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차이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돕고 있는 엔티티가 정치적인 현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요, 정치적인 정부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알타 제단과 또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선언하게 될 성전과 짐승의 희생제사를 위하여 열심히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제3성전 건립을 하여 지금 제3성전 연구소 소장 카임 리치만이 메시안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여기 타코마에 있는 뭐 그 무슨 메시안이 교회 와가지고도 헌금을 걷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요, 제3성전을 위하여 헌금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보다는 엔티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비전이 열려서 그곳에 마음이 열린 가운데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이스라엘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부패된 종교적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서로 결탁되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스폰서가 되어가지고 말키제덱 예수아를 대적한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과거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도 짜딕 계통의 제사장인 의로운 쿰난 커뮤니티에 부패된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예루살렘의 정부와 이스라엘과 제사장 시스템,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가용합니다. 세례 요한도 부패된 헤롯 정부와 결탁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과 정치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담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에 속한 축복의 백성인지, 토라를 회복한다고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책에 속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든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국가를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국가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현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는 근원적으로 국영화된 분산된 종교단체와 바이오로지컬 생물학적인 국가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현 정치적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체만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시온주의자들의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시온이 아닙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신국주의의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현 이스라엘은 매우 레이셜, 인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합법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처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얼굴 색깔도 초월하고 유대인 어머니도 초월하고, 유다는 왕권을 제공하였지만은 왕 대신 예수아를 산출했지만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왕 대신 예수아를 거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요셉의 집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을 제공받고 이스라엘 땅의 땅 문서의 소유권자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칭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제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으로 열지파의 나라고, 이것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 요셉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베레싯, 창세기 48장 13절에 야곱이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해 줄 적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창세기 48장 15절이 아주 킵니다. 그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죠. 이스라엘 말하죠. 이들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원칙에서 축복은 무한정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나무에 달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이 합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도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는 합법적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도 과거에 예수와께서 계시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이스라엘 또 종교적인 레위 계통의 시스템과 똑같은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도라 파라샤 이 베쿠코타이 이것을 통하여 레위기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다 같이 가자 가자 베니 가자 강하고 강하십시오. 우리가 이 도라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레위기 전체를 이 베코코타의 도라 포션을 통하여 마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이 도라 포션을 공부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이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웨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야웨 하나님께서 너를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